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붉은 입술. 그러니까 또 한참 전에 불렀죠, 나훈아 씨가. 그런데 노래는 별로 히트를 안친것 같아, 불후의 명곡처럼. 근데 이제 뒤늦게 한 3, 4년? 4, 5년 전부터 이게 색소폰이 굉장히 멜로디가 타당했는지 굉장히 많이 히트 쳤어요, 색소폰 연주로서. 지금부터 제가 노래 한번 하고, 노래 꺾는 데가 어딘가 한 번을 제가 보고 제 노래를 기억했다가 꼭 꺾은 데서 또 나팔로 옮겨 보겠습니다. 예. 밤을 새워 치는 날도 별을 떠나간 우주가에는 검은 연기만 남아 맺지 못할 사연 두고 떠난 울어야 하나 잊지 못할 붉은 입술. 했습니다. 네. 지금 여기 표시된 꺾는 거 이외에 꺾는 데가 내가 많았어요. 나훈아 씨 노래를 유튜브로 들어, 붉은 입술 딱 나오면은 가사를 이렇게 쓰셔가지고, 미리 가사를 이렇게 이제 쓰셔가지고 동그라미를 치는 거야. 어디가 꺾는가? 그러면 지금 내가 여기 꺾은 게한 10개가 훨씬 넘는데 이거부터 더 꺾어요. 실제 노래를 정확하게 따지면은 연주할 때요 정도 꺾으면 좋지 않겠는가 해서 내가 표시를 해놓은 건데, 내가 노래를 불렀을 때그 감정, 내가 비브라토 꺾고 이렇게 뭐 죽였다 살렸다 하는 거, 소리 죽였다 살렸다 하는 거, 그거를 노래에서 표현이 내가 어느 정도 기억이 잘 됐어. 그러니까 노래방이나 어딘가서 내가 노래를 많이 해야 돼. 자연 두고 떠난 사람아, 어느 정도 내가 노래가 습득이 되게끔. 10번을 불렀나 30번을 불렀나 내가 노래 딱 습득이 돼야 돼. 그 다음에 나팔로 가면은 나팔에서 꺾는 자리가 자꾸 알게 돼. 떠난 사람아가 아니라 사람아. 그럼 거기도 꺾게 되잖아. 그러면 이제 꺾는 법을 또 제가 가르쳐 드리니까 거기서 그걸 응용을 하면 충분하시다 이거지. 그러면은 색소폰을 한번 불어드릴게요. 자, 이거는 노래는 남자 키죠. A플랫이 B플랫인데 이제 연주할 때는 반 키만 올려서 C키로 하자고요. 그래, 손가락도 편하고, 애드립 들어가는데, 초킹이 조금, 손이 편하죠. 이게, 저, 뭐야, 이레시바가 싸구려라 그런지, 자꾸 기어나와.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자, 연주 한번 하겠습니다.
여기 악보 나온 거보다는 제가 좀 많이 꺾었죠. 나중에 이거 종이를 보여드리겠는데, 자, 여기서 한번 제가 분석하겠습니다. 밤을 새워 꺾었잖아. 꺾는 거 표시 없죠. 그죠? 지는 달도 별을 두고 가 눈이 그 대표적인 꺾는 부분이에요. 아주 어떤 노래고 요 부호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죠. 따리라 다디다, 따리라 다디다. 도샵이죠. 2mm만 여는 도샵. 4분의 1음. 배 떠난 요 소프톤 들어가야죠. 여기도 지금 도지, 저기도 도가 나오니까 도는. 이 소리가 나와야지. 보통 오리나 늙은 오리 같은 게꽤 하고 지나가는 것 같지 않아? 그 오리 소리잖아. 꽥꽥꽥. 대나무가 뜨르륵 뜨르륵 파묻혀야죠. 솔에서 화샵 소리 내고 돌아가. 솔 잡고 화샵을 내야 돼. 소프트 넣으셔야 돼요. 연습 많이 하셔가지고 소리에서 파샵만 떨어뜨리면 100%다 100%. 별거 아니야. 부두가야 요거 도샵으로 해야 되고, 검은 여자 해서 검은 연기만 남아. 여기서 또 꺾더라고. 검은 금요라고 옆에 사이드캐에서 이거 아시죠? 요거는 저 프렛 붙여줘야지. 근데 이것도 2mm만 살짝 여는 거. 내샵을 살짝 2mm만 여는 게 새끼손가락에 고무줄 튕기듯이 쭉 소프톤 밀고 검은 연기만 남아. 뱉어난 부두가 요거 또 도샵 도고, 여기서 또 요거 솔샵이죠. 2mm만 여는 거. 애는 검은 요거 꺾었단 말이지. 검은 연기만 남아. 요것도 이 프렛으로 내서 2mm만 열어가지고 또요 비브라토 넣고 여기 속도를 좀 내도 되고. 맺지 못할 할때 이렇게 8박자 나갔잖아. 8박자 되게 나간 그 보통 중간에 요걸 보고, 우리가 어렸을 때 악보 배울 때는 사비라고 그랬어. 사비. 이거 일본 말인지 뭔지. 완 코라, A 코라스, B 코라스, C 코라스. A 코라스가 가는 세월 그 누구가 잡을 수가, 요게 A 코라스예요. 하지만 이것만은 조금 세게 나가는 걸 B 코라스. 그리고 아가들이 자라나서 나를게. A 코라스, B 코라스, C 코라스. 이렇게 이게 B 코라스 시작되는데요. 이렇게 중간에 끝나는 음 있잖아. 맨 밑에 끝나는 음을 중간에서 끝난 그 다음이 B 코러스라고 그래. 여기는 조금 음이 이렇게 클라이막스 쪽으로 가는 거야, 되게. 그러니까 여기다 애드립 넣고 싶다 이거지. 이건 이똑 동네고 이제 강한 동네로 왔으니까 약간 패턴을 틀리게 하니까 여기 훑는 거 하고 싶다 이거지. 그러면 이 너도 너무 낮음부터 훑으면 우르렁해서 보기가 싫어. 듣기도 싫고 너무 막 거래 우르렁 하다 보면 이 도가 짜부러져요. 그러니까 당김음 짧게 당기는 거. 여이 여이 안 어울리잖아. 이거는 너무 저음으로 훑어가서 또그안 좋고. 긴 당김.
너무 길잖아. 짧죠? 나를 갖고 2mm 연상태에서 요 2mm 연상태에서 그러면 왜 하는 게 한 두 밑에서 훑는 거야. 근데 그게 무슨 바이올린처럼 이렇게 당기는 음 같아가지고 그것도 이뻐요. 라를 잡고 2mm만 떼야 돼. 그러면 안 되지. 라가 음정이 돼버리니까. 하고 안 되고 2mm 열고 닫으면 안 돼. 레미레. 이거 석회전곡 치면 너무 늦어. 이게 우둔해가지고. 레미레에서 미를 2mm만 열어갖고 디 이모탈 사연 두고 여기서 꺾어. 솔라솔이죠? 2mm만 여는 솔라솔 더블클릭. 이거를 여기다 꺾어도 되지. 이거 라샵으로 여기도 꺾어도 되고 여기다 꺾어도 되고. 꺾는 자리가 뭐 공식은 절대 없어요. 사연 두고 떠난 사람을 여기가 라우나 씨가 이게 이 비브라토가 깊어. 잘 들으면 떠난 사람을 그래서 그 뭐 멜로디가 뭐 들어간 것 같아. 그래서 넣어보니까 다야나리 짜장 요것도 더블 클릭으로 또 2mm만 여는 거야. 떠난 사람을 요것도 또 꺾고 꺾어. 연타로 꺾었어. 근데 연타로 꺾어도 그렇게 흉하지 않아. 그러면 걔부터 훈련 연주하는 거죠. 딸이라 솔라가 또 들어가요. 솔라 솔이요. 딸이라 라 라샵 라 치고 솔라 추가하고 솔라 추가하고 들어가는 거지. 상관없단 얘기야. 상관없어. 아, 피카소가 눈 두 개를 갖다가 눈 하나만 그려놓는데 그게 몇백억 나가. 몇백억. 왜 눈 하나 그려놓은 그림이 몇백억이 나가냐. 공식이 없단 얘기예요. 예술에는 추가시켜도 아무 상관없어요. 이것도 예술이야. 우리가 그림 그리듯이 자기가 표현 잘하면 그것도 예술이야. 아, 그 사람도 노래, 음악 나팔 잘하더라. 그 사람 그 그림 잘 그리네. 비슷한 거지. 그죠? 이렇게 최고 고음이 나오는 거지. 여기서 최고 고음은 이 노래의 최고 클라이막스. 저거 라가 또 나오는데 이거보다는 이게 더 클라이막스지. 이건 라가 짧은 거지만 저거 라가 앞에서 쉬었다가 탕 치니까 더 강하다는 얘기죠. 네 박 다섯 박을 비브라토 하고 꼬리 내리는 게 원칙인데 저렇게 나올 때는 저런 게 있으면 여기서 여기까지 계속 이거 비브라토 꺾다가 여기 비브라토다가 여기도 비브라토를 막 빠르게 하는 거예요. 공식 아니에요. 그렇게 해도 상관없다 이거지. 똑같이 공식적으로 하는 것보다 좋아서 저거를 살리기 위해서 비브라토를 많이 부려주는 거 이렇게 떨어도 상관없다는 얘기지. 비브라토가 빠른 것이 결국은 이거를 핵심을 받쳐주는 것도 되니까 비브라토 빨려도 됐네. 그럼 라우너 씨가 이렇게 할 때 저 이자를 아예 안 들릴 정도로 소리 죽이더라고. 살짝은 내야 되겠죠? 분명히 그렇게 했다. 이렇게 슬프잖아. 이렇게 아주 적으면 또 더 슬퍼져. 높은 말. 밤을 새워 울어야 하나. 아, 요거는 라샵이죠? 반면 이렇게 1절은 살짝 했단 얘기야. 노래대로. 2절은 뭐 미나 파샵부터 파샵 정도 눌러가지고 라까지 훑으시는 거예요.
어떻게 주느냐에서 노래가 딱 이렇게 바뀔 수가 있으니까 1절하고 2절을 바뀌게끔 이렇게 흐름을 주는 것도 하나의 뭐랄까 묘미라고 할까? 묘미. 이걸 아샵으로 때려야지 이미리 이렇게 살짝 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어울리죠. 두 개 다 써먹자 이거죠. 잊지 못할 붉은 입술 요거는 이거 타이가 되셔야죠. 요거 따당 도도 부르는 건 절대 안 되잖아. 악기 악보 쓰는 분도 그런 거좀 신경 써줘야 돼. 이렇게 심지어 뭐 후렛 붙일 거다 붙여주고 여기서 레미레를 꺾는 거지. 요거 레샵이라고 태키도 요거 레샵 치면은 약간 늦어져요. 이게 우둔해 가지고 레미레를 2mm만 딱 열어보는 거야. 그렇죠? 비브라토 이만큼 빠뜨지. 1절 비브라토는 끝날 때쭉 가서 여기서부터 흐려주고 거의 대박만 하고 2절 끊은 반드시 부는 게한 5박까지 갔다 6박부터 흐려가지고 한 10박 정도 가서 끊어주고 2절 비브라토는 약간 변형을 주자는 얘기죠. 2절까지는 안 하지만 자 1절 한번 다시 할게요. 끝날 때는 이렇게 왔다가 한 4박 5박까지 반드시 했다가 6박부터 비브라토 놓고 한 10박까지 쭉 같이 음악 같이 끝날 때 처음에 이렇게 해야 돼. 끝나는 그 비브라토 그 마무리 짓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이렇게 조금 모자란 듯한데 한두 개 뺏는 거야. 뭐, 따지라다 따서 뺐던지, 어디서 도에서 소프톤을 뺐던지, 한두 개를 꼭제 거를 가지고 가셔야 돼. 얼마나 좋아. 돈 내는 것도 아니고, 와서 밥살 필요도 없고, 우리가 인터넷이 나오고 핸드폰에 이런 장치가 있고 그러니까, 얼마나 편하게 우리가 아는 거 전달할 수 있고, 배우시는 분들, 어? 그거 하나 또, 하나 내가 씌워먹으니까 하더라. 야, 그 사람, 그, 이거 따드라다 땄는데 안 이쁘냐고. 어, 나도 이쁘네. 그러고 그 사람들이 그걸 서로 이렇게 좀 상의해서 여러 사람들이 써봐. 그 가르치는 사람 보람도 있지. 그런 생각에서 오로지 하는 겁니다. 그런 생각으로 제가 해서 조금 보탬이 되면은 저는 아무 바랄 거 없어. 뭐 눌러주세요. 뭘 눌러주세요. 뭐가, 얼마나 번다고. 아니 뭐 내가 마음 좋지 않은 건 절대 아닌데 편하게 살고 대충 살자고 대충 음악도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박자 따박따박 지키면 고지식해 보이고 안 좋아. 좀 틀릴 때 틀리고 어디 틀렸다가 또그 슬그머니 가서 맞히고 그게 대충 불고 그게 음악 잘하는 거야. 기름길이야.
어떻게 하면 내가 잘불수 있는가를 생각을 해야 돼. 덮어놓고 동호회 가서 맨날 불지 말고. 야,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이길 수 있을까? 감사합니다.